자, 저는 토비토익 강사 박정배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릴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authorize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authorize.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rise라는 단어, is로 끝난 단어는 뭐야? 주로 동사로 쓰이죠. 인가하다, 허가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authorize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authorize the final design, 뭐 디자인을 승인하다, 그리고 authorize payment, 지급을 허가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쓰이는 표현이 authorize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중요한 게 뭐야? 명사가 좀 중요한 편이고요. 명사로서 authorization이라는 명사가 있고,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authority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시험에 명사를 써야 될 경우에 두 단어가 보기 같이 나온다고 많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의미를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uthorization은 인증, 권한 부여,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보신 것처럼 written authorization, 서면 인증,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자, authority는 주로 뭐 권위, 권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필이라고 쓰여 있죠. 복수로 썼을 때는 주로 뭐야? 당국, 즉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쓰는 표현이 authority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보시면 Traffic Authorities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당국 그런 식으로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시험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Have the authority 투부정사.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uthority라는 단어는 뭡니까?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명사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 이 형태 좀 주의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밑에 보시면 형용사 형태죠. 대개 이제 authorize라는 동사에 뭘 붙여? 이대를 붙여서 예, 과거분사가 되거든요. 과거분사는 대개 어떤 수동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자, authorize들은 뭐야? 일종의 품사가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 인가된 권한이 있는 그런 의미 쓰는 표현이 authorized가 되겠네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unauthorized dealer, 공식 판매인, 혹은 또뭐 authorized service center, 공식 서비스 센터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십시오. 다음 단어 갈까요? board. 야, board 좋은 단어죠. 예, board. 일단 뜻을 보시면 뭐 위원회, 회의용 탁자, 야, 기다란 판, 동사로 쓰면 무슨 뜻? 탑승하다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 board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빠질 때왜 빠졌냐고 물어보면 항상 뭐야? 보드 타러 간다. 에, 보드 타러 가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드 타러 간다. 보드가 뭐야? 널빤지죠. 그죠? 타러 간다. 에, 타다라니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드가 탁자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탁자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죠. 그죠? 에, 어떤 이사회. 그런 식으로 연상하셔가지고, 이 보드라는 단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밑에 보시면, The Board of Directo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냥 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The Board of Directors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둘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Boarding Ticket, 뭐 탑승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저만 그랬나?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요 단어는 좀 많이 헷갈린 단어가 요 단어가 있죠, 요 단어. 얘는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Broad라는 단어. 지난번 시즌1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넓은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얘랑 헷갈리지 마시고 주의하시고 좀 나눠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onfirm. 와우, 정말 또 찰진 단어 나왔네요. 그죠? 예, 찰진 단어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단어는 별로 볼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뭐야? 명사. 좀 확실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Confirm the reserv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Reservation이 무슨 뜻입니까? 예약이란 뜻입니다. Confirm the booking. 역시 예약이란 뜻이 있죠? Booking이 예약이란 뜻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Booking.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밑으로. Confirm the appointm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Appointment는 공식적인 뭐야? 약속이란 뜻은 표현되어 있고, 약속을 확인하다, 뭐 예약을 확인하다, 이런 표현을 쓸때뭐 써? Confirm이란 단어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eservation이라든가 예약이죠. 그 다음 appointment 같은 약속, 이런 단어들 앞에 주로 쓰는 동사로 confirm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 단어, 뭐 쉬운 단어죠, 여러분들. cancel 같은 단어 좀 알아두십시오. cancel the reservation, cancel the appointment. 이런 거. 그러니까 예약을 취소하다, 약속을 취소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왔죠? confirmation. 명사가 나왔네요. 확실히
확인, 뭐 승인 그런 뜻이 있고요.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Confidence. 오우. 이 단어 음료수 이름이 있었죠. 그죠? 그 음료수 먹어도 자신감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확신, 자신감, 뭐 기밀 그런 뜻으로 표현이 Confidence가 되겠습니다. 뭐 나올 만한 것들은요. Confidence 다음에 in이라는 자세가 붙죠. 그죠? 자, 무엇에 대한 확신 그런 음료수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문 하나 쓴다면 정말 간단한 예문이에요. I have confidence in Tom. 무슨 뜻이야 이건? 나는 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즉 톰을 신뢰한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밑에 단어가 있죠. Confident.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확신이 있는 뭐 대단한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Confident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얘는 시험 유형은 대개 이렇습니다. 비동사 뒤에 뭐야? Confident 대절 쓰죠. 자, 뭐뭐라는 것을 확신하다. 그러면 쓰는 표현이 Confident가 되니까 이 단어도 좀 숙지하시고 항상 시험 유형 이렇게 비동사 뒤에 Confident 쓰고 그 다음 대절 쓰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I am confident that Tom will pass the exam. 나는 Tom이 뭐야? 시험에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좀 이 단어랑 좀 헷갈리실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Confidential이라는 단어 있죠. Confidential. 자, Confidential은 무슨 뜻? 뭐 자신감 상관없습니다. 얘는 비밀의, 극비의 그런 뉴스는 표현이 Confidential이고요. 제 경험상 말씀드린 이 단어는 보기에 있으면 답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대개 유형은 Confidential Report, 뭐 비밀 보고서, Confidential Document, 뭐 비밀 문서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갈까요? Detailed. 야, 일단 이 단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단어부터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Detail. 아, 아주 꼬리까지 세부적으로, 그지? 세부 항목, 상세한 어떤 설명 그런 의미 쓰는 표현이 Detail입니다. Detail. 물론 얘는 동사로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세히 기술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밑에 볼까요? Detail functions.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다. Details of a meeting. 회의의 세부 내용. 뭐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도 되고 역시 동사도 된 단어. Detail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뭘 붙여? ED를 붙인 게 Detailed가 되겠고요. 자, Detailed 무슨 뜻? 세부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세한. 요거 최근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단어가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A detailed explanation, 상세한 설명, A detailed review, 상세한 평가, 뭐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요. 역시 좀 혼돈되는 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것이겠죠? 그죠? 요 단어, retai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retail은 뭐야? 명사로 쓰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는 단어가 되겠고 retail은 소매업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리테일이 되겠고 형용사로서는 뭡니까? 소매의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주의하실 것은 디테일들을 외우고 리테일이라는 단어를 외우면 리테일의 형용사가 리테일드처럼 느껴집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리테일은 명사, 형용사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 소매의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니까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Efficiency, 오, 능률, 효율 그런 뜻이 되겠죠. 뭐 생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률, 뭐 효율을 높이다 그런 동사 뒤에 주로 붙어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 높이다라는 걸 쓰는 단어가 뭐가 있지? Improve, 뭐 개선하다, 그지 이런 거. 그다음 enhance, 높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동사 뒤에 주로 붙어있는 명사로 efficiency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형용사 좀 더 중요한 편이에요. Efficient. 효율적인, 능률적인 그런 뉴스는 편이 efficient가 되겠고 efficient system, 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시 출제될 수 있겠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겁니다. efficiently, 뭐 1년에 한 몇 번 나오는 단어죠. 효율적으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그리고 유형이 또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이 work라는 단어, work라는 동사 뒤에 주로 붙어있는 부사로 잘 나옵니다. 아신지 모르겠지만 work는 뭐야? 일형식 동사죠. 일형식 동사. 일형식은 어떻게 씁니까? 주어 동사 쓰는 게 일형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형식 문제 길어지는 이 동사 뒤에 붙어 있는 뭐야? 어떤 그 거품들이죠. 수식어라고 하는데 수식어 때문에 이제 길어지죠. 수식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부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work란 동사 뒤에 붙을 수 있는 부사는 주로 뭐야? efficiently 이런 부사들을 좀 한꺼번에 외워두시는 게 시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work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사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단어, collaboratively.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collaborative 무슨 뜻? 협력하여, 협동하여 그런 뜻입니다. Work collaboratively는 협력해서 일하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역시 한묶음으로 work efficiently, work collaboratively 이런 식으로 한묶음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Familiar, yeah. 친숙한 그런 뜻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엔 family 같죠, family. Family가 뭡니까? 가족이란 뜻이 되겠죠. 가족은 어때? 친숙합니다, 그죠? 예, 친숙하고. 그런 식으로 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amiliar, familiar는 무슨 뜻? 뭐 친숙한. 얘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요수거. Be familiar with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죠? Be familiar with 무슨 뜻? 뭐뭐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알았지? 이런 표현 하나 외워두시고요. 뭐 반대말도 나올 수 있죠. 반대말은 familiar 앞에 뭘 붙여? 언을 쓰시면 됩니다. 예, 익숙치 않은, 친숙치 않은 그런 의미였어. 예, be familiar. 아, 죄송합니다. 나의 실수. 예. familiar가 있죠, 그죠? unfamiliar란 단어 좀 잊지 마시고. 자, be unfamiliar with 같은 단어도 역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이건 무슨 뜻? 뭐뭇에 익숙치 않다. 그런 의미로서 쓰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역시 최근에 잘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familiarize. 중요하죠. 올해 시험은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계시고요. 얘는 유형을 좀 알아두세요. familiarize 다음에 뭐 씁니까? oneself with.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뭐 수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그죠? familiarize A with B다. 이런 식으로. 즉, 뭡니까? A를 B에 익숙하게 하다. 뭐, 그 전식으로 수거로 외우는데, 주로 이 A 자리 뭐가 나옵니까? 제기대명사가 나오죠. 뭐뭐 자신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가 나올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you have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our regulations. 무슨 뜻입니까? 뭐, 너는 너 자신을 우리의 어떤 규정, regulation 규정 아시죠? 규정에 익숙하게 해야 된다. 즉, 규정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familiarize A with B. 즉, A 자리에 주로 뭐가 난다고? 제기대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도 좀 숙지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죠. guarantee. 아, guarantee죠. 보장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증, 보장.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 guarantee가 되겠고요. guarantee. 그리고 보증하다라는 동사도 많이 쓰입니다. 보증, 보장이라는 의미로서 guarantee와 비슷한 표현은 뭐 아시면 아시겠죠, 그죠? 요 단어가 있죠. warran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rranty. 함께 좀 한문구문을 알아두시고요. 밑에 보시면 within the guarantee period 이렇게 나있죠. 보증기간 내에 guarantee the earliest delivery 가장 빠른 배달을 보장하다. 그리고 guarantee of라는 표현 있죠. guarantee of 뭐뭐라는 보장, 확증 그런 뜻입니다. 한 20년 전인가 시험 볼 때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 당시 보기에 of 써 있었고요. 뭐 about, for 뭐 이런 따위 여러 개가 써 있었는데 저는 그냥 for를 썼습니다. 뭐뭇에 대한 보장. 아, 느낌 좋아, 그지? 뭐뭇을 위한 보장. 그래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외웠죠. 근데 안 나더라고요. 씁쓸합니다. 밑으로. guarantee that. 대절도 알아보세요. 예, guarantee that. 뭐 대절을 보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indicate.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리키다, 나타내다, 표시하다. 그런 뉴스의 표현이 indicate가 되겠습니다. 얘도 좀 전에 말씀드린 guarantee와 더불어 뒤에 뭐가 나오죠? 절이 주로 수반이 됩니다. 대절 같은 거, 명사절이죠. 그죠? 목적절에 절이 주로 나온 형태로 출제해야 되고요. 두 가지 유형인데 일단 쓰는 것도 잘 나오고요. 앞에 indicate라는 동사 쓰는 것도 잘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대절을 쓰는 동사, 잘 나오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how 같은 거죠. show. 뭐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실라나 이 단어. 자, 리빌이라는 단어 있죠. 리빌.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글씨 못 쓴다. 자, 밑으로 명사로 뭐가 있습니까? 인디케이션이라는 단어 있죠. 인디케이션. 인디케이션은 무슨 뜻? 지시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 또 하나 있는데 자,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라는 단어 있죠. 인디케이터. 표준 척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 생각에 이 단어 좀 출제비 더 높은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An important indicator. 중요 지표 이렇게 나오죠. 그 밖에 뭐 경제 지표한 뭐야? economic indicator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indicative 나타내는 암시하는 그런 뜻이고요. 얘는 시험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be indicative 같은 뭐야? 수거적 표현 하나 좀 기억해주세요. be indicative 뭐뭇을 나타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나 그냥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는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here. 그는 여기 있다. 이런 걸 장소 표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he is a doctor. 그는 뭐야? 의사다.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e is happy. 뭐 기본적인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는 행복하다. 형용사 올 수 있고요. 자, he is studying. 뭐가 오죠? 동사의 뭐? ing. 이걸 진행형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he is injured. be 플러스 cp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하지? 수동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동사 대올 수 있는 건 다섯 개 정도가 거의 대표적인데 시험 문제 be indicative of라는 표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비동사까지 일단 제시가 되고요. indicative를 쓰는 게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비동사 대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지? 장소 표현. 근데 안타깝게도 장소 표현은 보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있죠. 보기에도 명사는 나옵니다만 명사가 답이 된 적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도 비동사 나왔을 때는 삭제하시고요. 나머지 세 개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용사, ing, pp 중에 답을 거의 고르시면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뭐라고? 형용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얘도 유형이 그러니까 be indicative of에서 A에는 뭐가 있어요? 뭐 indicate가 있고 B에는 indicative, C는 뭐 indicated, D에는 뭐 indication 이런 식으로 나온 형태로서 품사를 골라야 하는 문제 그런 유형으로서 출제가 되니까 좀 알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형용사랑 ing랑 pp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수업에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도록 하죠. impress, im 아니죠. 아니란 뜻이 있고요. press는 뭐야?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압박을 가요. 어우, 가슴이 막 그냥 뭉클뭉클하죠. 그죠? 감동을 주다. 에, 인상을 남기다. 그런 뜻의 표현이 impress가 되겠습니다. 뭐, 수거적 표현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자, impress, A with B 구문. 요것 좀 잊지 마시고, A에 비로 감명을 주다.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요렇게 쉽게는 안 나오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능동형이죠. A에게 주는 거고 요걸 뭘로 고쳐? 수동으로 고치면 A가 목적어지 않습니까? 목적어들과 주어지를 가서 A가 되고요. 동사는 be plus pp 그 다음 with be를 그냥 내려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be impressed with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be impressed with은 뭐야? 자, 뭐뭇에 감명을 받다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비동사 D가 비에 있으면 뭐 쓴다 했지? 형용사를 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만약에 역시 이런 문제에서 비동사 D에 뭐가 나와? 형용사, 그 밑에 보이시죠? impressive,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걸 또 답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우셔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요. 자, 형용사로서 뭐가 있어? impressive, 인상적인 그런 뜻이 있고, 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impression, 뭐 인상, 감동, 감명,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니까, 뭐 각기 또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자, motivation, 자극, 유도, 동기, 부여, 뭐 그런 뜻이 됩니다. 뭐 일단 뭐 이 단어 많이 보셨죠? 그죠? motive란다, 동기란 뜻이 있습니다. 동기. 넌 내 동기야. 그 동기가 아니죠. 자, 예. motivation, 동기, 부여, 뭐 자극, 유도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그 밑에 보시면 increase, employee, motiv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motivate, 동사 보이시죠? 그죠? motivate,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역시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 좀 알았어요. 알았지? 자, motivated, 무슨 뜻입니까? 의욕적인, 동기가 부여된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되게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 때려주죠. 그죠? highly.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 highly란 단어는 높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highly는 그냥 매우, 몹시 그 정도로 해석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명사가 뭐야? 이 명사가 workers, 근로자들이 되겠죠. 뭐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 사원들, 뭐 workers도 있을 수가 있겠고 employees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알았지? 그 다음 뭐 person, 뭐 사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끼는 형용사로서 뭐가 나와? motivated가 주로 나옵니다. highly motivated workers, employees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런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이 motivated 대신 쓰신 게 뭐가 있을까? 아, 비슷한 표현은 아니고요. 자, 일단은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experienced. 뭐 경험이 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qualified라는 단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이런 것들 좀 유형적으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Outstanding. 이건 제가 처음에 이 단어를 외웠을 때는 이 뜻으로 외웠거든요. 뛰어난, 돋보이는, 뭐 우수한 그런 뉴스로 외웠습니다. 이런 의미일 때는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자주 보이는 표현이고 exceptional, 뭐 예외라는 뜻 아시죠? exception, 예외적인, 그러니까 보통과 다른 그런 뉴스로 뛰어난 그런 의미 쓰는 표현이 exceptional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익에 가다 보니까 점점 뭐랄까 배우다 보니까 outstanding이 뭐야? 뛰어난, 돋보이는 이런 뜻보다는 요 의미로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미결제의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뭐 나왔습니까? 아, 두 번째 의미부터 볼까요? Outstanding performance.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뛰어난, 이건 말 그대로 뛰어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Outstanding balance. 이거 잘못하면 뭐야? 뛰어난 균형. 이야, 정말 대단한 해석이죠. Outstanding balance. 여기서 balance는 뭐야? 잔액이란 뜻입니다. 미결제 잔액. 알았지? 한 묶음으로 숙지를 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토익 시험에서 Part 7인가요? 거기서 비슷한 단어 고르기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당시 Outstanding과 비슷한 단어를 다음 중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A번에 나왔던 단어가 Excellent였습니다. 어우, 뛰어난 탑이겠구만. D번에 나온 단어가 이 단어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단어로서 미결제된 Unpaid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promotion, 뭐 승진, 진급, 그죠? 그리고 판매 촉진, 역시 전혀 뭐 딴판의 뜻이죠. promotion, pro, pro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motion, 앞으로 모셔라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승진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promotion of an employee 이렇게 나와있죠? 직원의 승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omotion 한 가지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판매 촉진, 홍보란 뜻이죠. 프로가 무슨 뜻이 됐어요, 여러분들? 앞, 그죠? 앞. 그리고 모션은 뭐야? 모션,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상점이 문을 열면 앞에서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면서. 그걸 좀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모션은 두 가지 뜻이 있고요. 첫 번째 뭐? 승진. 두 번째 뭐? 예, 판매 촉진, 뭐, 홍보. 그런 개념을 쓰는 편이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형용사 보이시죠? promotional. 홍보의 판초의 그런 뜻이고 얘는 뭐 요거 한꺼번에 알아두십시오. Promotional Materials 판촉물입니다. 알았지?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Promotional Materials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 동사는 뭐야? Promote 승진시키다죠.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뭐 판매활동하다 홍보하다 그런 뜻을 표현이 Promote라는 단어가 되겠고 자 Promote 이것도 마찬가지죠. A Promote A to B 자 무슨 뜻이야? A를 B로 승진시키다 그런 뜻이고 역시 이런 식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수동태로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허가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어를 어디로 빼? 주어제를 빼겠죠. 목적어 주어제를 빼고요. 잠시만요. 자, 이 목적어를 어디로 빼? 주어제를 빼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써볼까? She가 되겠죠. 그죠? 동사는 뭐 B 플러스 PP 쓸 거 아니겠습니까? Is 그다음 뭐 promoted 그죠? 그다음 뭐 to 그죠? 슈퍼바이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be promoted to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는 게 더 시험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promote A to B 어떻게 된다고? be promoted to 뭐뭐로 승진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죠. personality라는 단어 성격입니다. 개인적인 성격, 뭐 개성 그런 뜻 쓰기도 하고요. 뭐 유명인사 뭐 이런 뜻 쓰는 표현이 퍼스널리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뭐 대부분 아는 단어, 뭐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역시. 이 단어 아시죠? 퍼스라는 단어 있습니다. 퍼스는 뭐 개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나온 또 형용사 뭐가 있습니까? 퍼스널, 개인의 사적인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퍼스널 컴퓨터. 이걸 뭐라고 그래? PC라고 줄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시험에 출제했던 표현은 Personal belongings. belongings는 뭐야? 뭐 수집품이죠. 개인용 소지품, 개인 소지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부사. 얘가 그래도 좀 중요한 편이고요. Personally. Personally 무슨 뜻? 개인적으로 그런 뜻 쓴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서 수거적 표현이 in person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함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eet personally. Personally interview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죠? 자. 아, 참.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뭐 개인적인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랑 또 많이 헷갈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 써 드릴게요. 자, 퍼스널이라는 단어죠. 퍼스널. 퍼스널은 무슨 뜻? 그냥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직원. 알았지? 직원,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랑 퍼스라는 단어 알았지?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 유형으로 보면은 퍼스널 디파트먼트 요거 많이 나오죠. 다 외워지는데 디파트먼트는 무슨 뜻? 부사란 뜻이죠. 마케팅 디파트먼트, 뭐 세일즈 디파트먼트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퍼스널 디파트먼트는 이게 뭐지? 인사과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이런 표현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가죠. Reliable. 와우. 일단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 요거 아세요? Rely라는 단어 있죠. 의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Rely 얘는 뭐 on 이렇게 하죠. Rely on 하면 무슨 뜻? 자, 뭐뭐에 의존하다 그런 뜻 쓰는 표현이 있고요. 비슷한 표현은 뭐 대부분 다 하시던데 이 단어는. Depend on이라는 표현 있죠. Depend on 역시 뭐야? 뭐뭐에 의존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rely라는 동사에 뭘 붙여요? 어미가 이제 형용사 어미가 됐네요. 그죠? reliable. ABL로 끝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형용사 되고 어떤 의미에 담겨 있습니까? 뭐뭐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reliable는 뭐야?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답으로 잘 출제되는 단어니까 꼭 숙지하셔야 될 단어가 되겠고요. 다 제끼고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뭐 reliable service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ABL로 끝나는 단어 ABL은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의 명사한테 뭐지? 요거예요. ability. ability는 무슨 뜻?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ABL로 끝나는 형용사는 뭐야? 명사로 할 때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reliability한 무슨 뜻? 신뢰도, 확실성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되겠죠. The reliability of the data. 그 자료의 뭐 신뢰성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의하시고 동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참 죄송. 요 단어도 형용사거든요. Reliant. Reliable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Reliable은 무슨 뜻?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고요. Reliant은 뭐야? 그냥 의존적인 그런 뜻입니다.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reasonably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좋은 단어입니다. 알았지? 예. 자, 얘도 뭐 일단 형용사부터 갈까요? reasonable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죠? 적당한, 합리적인 그런 뜻인데 얘는 시험에 나온 거 보면 무조건 이 단어 수식하는 형용사로 출제해야 됩니다. A reasonable price. 무슨 뜻? 적당한 가격이다. 가격이 적당하다. 뭐 저렴하다. 그런 일을 쓰는 표현으로서 reasonable price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좀 한도 안 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좀 뭐 올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안 나오면 어떡하죠? 할 수 없죠. 뭐. 자, reasonable price. 적당한 가격. 그런 뜻입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단어로서 이런 단어도 좀 숙지하시고요. 고급 단어죠. 고급 단어는 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affordable이라는 단어. 한때 좀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편이고요. 그리고 요건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는데 오이! 자,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그런 뜻이죠. 가격이 경쟁력 있다 하면 뭐야? 뭐 저렴한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어도 좀 함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reasonable의 이제 부사 형태가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자, reasonably.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역시 보이시죠? reasonably priced apartment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가격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가격이 매겨진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자,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쓴 표현이 reasonably. 요거보다는 형용사 reasonable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뭘 수식한다고? price라는 뭐야? 명사를 주로 수식하는 형용사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죠. 자, reminder라는 단어 나왔죠. reminder. 자, 일단 동사부터 갈게요. 자, remind라는 동사 나왔죠. re, 다시 mind, 마음먹게 하다. 뭐 어떤 일을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그런 뜻을 표현이 remind가 될 수가 있겠고요. remember랑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remember는 무슨 뜻이죠? remember, 기억하다는 뜻이 있고요. reminder는 뭐야?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얘는 이제 뭐 수거라고 해야 되나? remind A of B 구문이 있습니다. 그죠? A에게 B를 기억나게 하다. 주의하실 것은 이 A 자리에 주로 뭐가 씁니까? 사람이 온다는 거 알았지? A에게 B를 기억나게 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의하시고 자 여기에 뭘 붙인 겁니까 여러분들? ER 붙인 것이 뭐야? reminder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억나게 하는 물건, 문구, 편지 뭐 이런 거 통지문 그런 것들을 reminder라고 하고요. 좀 안 좋은 뜻은 뭐야? 독촉장이죠. 그죠? 독촉장 그런 의미를 쓰는 표현이 reminder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deliver a reminder, 뭐 독촉장을 보내다. send a reminder to division heads, 뭐 division head 부서장들이죠. 그죠? 우두머리들에게 상기시킬 사항을 전달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씁니다. reminder는 뭐라고? 상기시키는 물건, 편지 따위를 지칭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 단어 아세요?
remain이라는 단어 있죠. remain. 항상 이게 걸리는 건데 remain은 뭐야? 남겨져 있다.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뭘 붙여? remain the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게 언뜻 보기엔 두 개 똑같이 보입니다. 보기에 가치 있는 게 많거든요. 의미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emain the는 뭐야? 나머지란 뜻입니다. 알았지? 나머지. 나머지는 또 쓰이고요. 뭐 주로 실험 유형이라 할까? For the remain the of the week가 무슨 뜻이야? 그주 나머지 기간 동안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remainder는 무슨 뜻?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이거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죠. subscribe 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자타 가능한 동사인데 시험에는 무조건 뭐야? 자동사로 잘 나옵니다. 그럼 뒤에 어떤 대상을 쓰기 위해서 이런 자동사든 뒤에 뭐가 붙어? 전치사가 붙게 되는데 subscribe는 뒤에 뭐가 붙죠? 보이시죠? to란 전치사 subscribe to 뭐뭇을 구독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뭐 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subscribe to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명사 보이시죠? subscription 이 단어도 뒤에 뭐가 붙어요? to가 붙습니다. 그죠? to가 붙죠. to란 전치사가 붙게 되겠고 밑에 보시면 subscriber 구독자죠? 얘도 뒤에 뭐가 붙어? to가 붙습니다. 알았지? 자, subscribe to 뭐뭇을 구독하자 subscription to 뭐뭇의 구독 자, subscriber to 뭐뭇의 구독자 이런 식으로 그냥 to가 함께 다닌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는 다 푸실 겁니다. 자,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temporary 자, temporary 잠깐 쉴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임시의, 일시적인 그런 뜻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temporary 뭐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 자, temporary office assignment, 임시로 할당된 업무, a temporary employee, 임시 직원,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temporary, 잠시의, 임시의, 일시적인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고 비슷한 표현 예전에 유행했던 건 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tentative, 일시적인 그런 뜻이고요. 요즘 또 유행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provisional, 임시적인, 일시적인 이런 단어 두 개 정도는 좀 숙지를 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일시적인과 반대말은 뭐야? 영속적인, 그죠? 계속적인 뭐 그런 뜻이 있죠? 그 단어로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인데 이 형용사에 있죠? permanent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permanent는 무슨 뜻? 계속적인, 연속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게 활용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permanent wave 계속되는 뭐야? 웨이브, 물결, 파마죠. 일반적으로 펌이라 합니다. 네. 자, 밑에 보시면 부사 나왔죠? temporarily. temporarily는 무슨 뜻? 일시적으로, 임시로 그런 뜻이고요. 되게 뭐 임시로 뭐 문을 닫는다든가 거기 보신 것처럼 be temporarily closed 이렇게 나와있죠. 일시적으로 폐쇄된 뭐 be temporarily out of stock. stock은 여기서 재고품입니다. 재고가 떨어진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마지막 단어네요. thorough, 철저한, 완전한, 절대적인 그런 뜻이겠죠. thorough inspection. 보이세요? 요 inspection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inspection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사를 해라. 그럴 때 철저한, 주로 이런 inspection, 검사, 조사 이런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출제가 되는 편이 thorough입니다. thorough. 자, 부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thoroughly가 있죠. thoroughly. 철저히 thoroughly. 에, 좋아요. 에, thoroughly. 철저히 그런 일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자, read the directions manual thoroughly 안내를 꼼꼼하게 읽다 thoroughly inspect 철저히 검사 이번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지? thoroughly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예전에 저는 그랬는데 요 단어랑 그 다음에 요 단어랑 그 다음에 요 단어랑 저 많이 헷갈렸거든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though는 뭡니까 여러분들? though 비록 뭐뭐지만 접속사죠. 부사직은 접사되어 있고요. 자, though he's rich. 비록 그는 뭐야? 부자지만 뭐 he's not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though가 되겠고 through는 아시죠? 그죠? 뭐뭇을 통해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해서 전치사죠. 전사. 그리고 thorough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형용사로서 철저한 그런 뜻이 담겨있는 형용사가 thorough가 되겠죠. 스펠링상 언뜻 보면 비슷비슷하니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다 알려드렸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단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맛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20개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700점, 800점 되시면 다 알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득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그죠?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